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식물에 지능이 있을까요? 식물은 기억을 할까요? 아니면 식물은 학습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언뜻 생각하면 아니, 아니면 혹은 글쎄요인데요. 저는 식물이 지능을 가지고 있고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능이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뇌, 브레인을 떠올리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사람은 뇌라는 중추신경계를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뇌는 없지만, 뇌는 아니지만 그 무엇으로, 그 무엇을 한마디로 특정하는 단어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인지 활동을 하고 생존과 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물, 특히 척추동물들은요, 기본적으로 뇌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죠. 특별히 사람은 시청각을 위주로 해서 외부 자극을 인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각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발달되어 있죠. 그런데 식물은 뇌도 없고 특별한 시청각 기각도 없는데, 기관도 없는데, 식물은 식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외부 세계를 인지합니다. 그러면 식물은 외부 세계를, 외부 자극을 어떻게 인지할까요? 네, 식물은 당연히 동물과는 다른 감각 체계를 가지고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데요. 예를 들면, 빛이나 중력을 사용해서 외부 세계를 인지하고, 그리고 가능한 강물 성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탐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습도를 통해, 그리고 온도를 통해, 그리고 토양 구조를 통해, 그리고 대기가스의 구순 같은 호학적인 그런 걸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인지하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 변신들을 예민하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요, 어떤 자극이 있잖아요. 자극의 힘, 그거의 힘도 인지를 하고요, 방향도 인지를 하고요, 어느 정도 그 자극이 어느 정도의 지속적으로 가는가, 지속 시간도 인정하고 강도도 인정을 하고 구분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체의 생화학적 생명신호라 그럴까요? 화학적 신호, 생명적 생명학 생명화학적 신호 뭐 그런 것도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른 생명체가 어디에 있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그 거리를 알수 있고 얼마만큼 주변에 있는 것도 다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자신이 어디다 저장을 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또 보낼 수도 있고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스테파노 모니카라는 두 과학자가요. 미모사를 상대로 라마르크 테폰테이누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식물이, 특별히 미모사가 지능이 있고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한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미모사의 원산지는요, 아메리카 대륙 열대 지방입니다. 네, 미모사라는 이름은요, 그리스어 미모스에서 나왔는데요.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액틀, 그리고 마임 등으로 몸으로 연기하는 거 있죠. 우리 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모사는 약간의 독성이 있고요, 약용 식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18세기 전후에서요, 유럽에 소개된 이후에 식물계의 스타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미모사가 외부 자극에 동물처럼 즉각적이고 분명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라마르크도 이 미모사의 매력에 빠져서 미모사의 행동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에 라마르크는 미모사가 동일한 특성의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처음에는 반응을 하다가 나중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라마르크는 그 이유를 미모사가
입을 열고 닫으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지쳤기 때문에 피곤해 지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항상 또 그런 것도 아니어서 혼란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라마르크는 르네 데폰테인이라는 프랑스 학자가 미모사를 상대로 독창적인 실험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요. 네. 프랑스 학자 르네는 자신의 제자에게 미모사를 수레에 싣고 파리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미모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면밀히 관찰하라고 하고요. 특별히 미모사가 입을 닫는 순간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미모사분을 마차에 가득 실었고요. 가득 싣고 마부에게 속도를 중고속 정도로 적당한 속도로 계속적으로 달리면서 파리 시내를 가능하면 멈추지 말고 돌아다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모사는 마차가 파리의 돌바닥 위에서 처음 흔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제자는 진동에 미모사가 입을 닫았고, 그냥 뭐, 당연히 진동을 받으면 미모사는 입을 닫으니까요. 실험은 그냥 싱겁게 끝날 줄 알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일정 시간을 파리 시내를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돌다 보니 흥미로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미모사의 입들이 하나, 둘,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미모사가 적응하고 있다. 미모사가 자극에 적응하고 있다. 네, 이 실험의 결과는요, 당시 그 지식인 사회도 소개되었지만요, 그렇지만 뭐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그렇게 세월에 묻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실험은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미모사가 어떻게 수레의 충격을, 어떻게 미모사가 수레의 충격에 적응할 수 있었는가를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